정말 아름다운 날이야. 햇빛이 너무 밝고 따뜻해. 정말 멋진 하루가 될 거야. 그냥 할 수 있어. 오, 좋다. 팝콘 한 통. 냄새 좋다. 서둘러. 날씨 진짜 악몽이네. 최악. 오늘 최악의 날이 되고 있어. 기분 좋아. 진정해. 너가 내 팝콘 쏟았잖아. 자, 여기 이거 좀 먹어. 와, 좋아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알겠다. 내 의사 기술로 널 진찰해줄게. 장난하냐? 너 진짜 의사도 아니잖아. 날 위해 너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냥 기분이 처진다. 아우, 마음이 슬프구나. 안 됐네. 널 그냥 기운 복받아주면 돼. 오, 행복해져라. 여기 뭐가 있지? 오, 사탕. 잠깐, 지금 내게 꽤 좋은 계획이 있어. 팝콘 알맹이로 시작해야겠다. 이거면 충분할 거야. 그리고 사탕도 넣어야지. 좋아, 이제 뚜껑을 닫고 가열해야지. 오, 사탕이 녹고 옥수수가 터지고 있어. 좋아, 내가 좀 볼게. 바로 이거 멋진 팝콘이네. 누구든 행복하게 해줄 거야. 야, 봐, 내가 널 위한 특별한 팝콘을 만들었어. 이게 뭐야? 어떻게 한 거야? 냄새는 꽤 좋은데? 좋아, 한번 먹어볼게. 오, 세상에. 아, 입에 무지개가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훨씬 좋아졌어 이제. 효과가 있을 줄 알았어. 정말 잘 됐네. 어, 세상에, 저기 좀 봐. 제가 오고 있어. 이쪽을 보고 있어. 안녕. 날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어. 제가 여길 보고 있나? 아니지? 좋아. 뭐, 내게 생각이 있어. 야, 이리 와봐. 내 계획 들어봐. 우와, 그래, 해보자. 난 준비됐어. 좋아, 이렇게 시작할 거야. 이 플라스틱 하트들이 필요해. 그리고 이제 이 빨간색으로 채울 거야. 다음은 빨간색 위에 올릴 이 강력한 핑크색이야. 꽤 좋아 보이니까 노란색을 넣어줄 거야. 이제 다시 연분홍색으로 돌아가야지. 다음엔 파란색으로 흔들어줄 거야. 마음에 들어. 또 연한 층을 넣고 이젠 이 에메랄드 그린이야. 좋아, 틀이 이제 꽉 찼어. 이제 놔두는 거야. 좋아, 다음에 접시가 필요해. 그리고 이렇게 뒤집을 수 있어. 그러고 나서 틀에서 꺼낼 수 있어. 이 층들 좀 봐. 진짜 꽤나 예쁜데? 좋아, 하트 챙겼어. 너무 떨린다. 하지만 시도해볼 시간이야. 좋아, 오늘 시도해봐야지. 아, 난 너무 떨려. 안 돼, 도망치지 말자. 야, 내가 널 위해 이걸 만들었어. 말도 안 돼. 너도 날 위해 하트 만들었다고? 믿을 수가 없어. 아우, 둘이 잘 풀려서 정말 기쁘다. 신난다, 신나. 어? 이게 뭐야? 잠 좀 자자. 기분 좋았는데, 승질나게. 왜 그렇게 못되게 구는 거야? 지금 나한테 문어 인형 던진 거야?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 가만 안 둬.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어? 싸움이다. 어서 덤벼봐. 나도 무기가 필요해. 그깟 부표로 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안 되지. 무슨 소리야. 잘만 싸우고 있구만. 받아라, 받아라. 다 덤벼. 저 흐물흐물한 걸로 어떻게 저렇게 잘 싸우지? 잠깐, 이건 어때? 베개 싸움으로 바꾸지 않을래? 내 수박 쿠션에 당할 수 있겠어? 그래, 그럼 시작이다. 숨차 죽겠네. 힘들다. 안 돼! 지금 나 진 거야? 그래, 졌다. 내가 이길 거라고 했지.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 잠깐, 뭐 하는 거야? 내 손에 있는 이 슬라임 말이야. 받아라, 슬라임 폭탄. 이런, 비껴나갔네. 어머. 나한테 슬라임을 던진 거야? 벽에 이게 뭐야? 어떡해, 이거 떨어지기는 하려나? 아마도? 아닌가? 이게 뭐야? 벽지가 떨어져 버렸잖아. 테이프로 붙이면 되려나? 아니면 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게, 티도 나고 지저분해 보여. 잠깐, 이 부표! 무지개 색깔 부표 등장! 여기에 LED 조명을 국수 안에 넣어줘야지. 튜브를 반으로 잘랐으니 길이도 잘 맞을 거야. 이제 무지개 모양을 다시 잡아주고 구름까지 더해주면 더 예쁘겠지?
부드럽고 푹신푹신해. 세상에나. 어, 둘이 사이좋게 놀고 있네. 너희 덕분에 정말 행복하다. 어머머, 벽에 저 예쁜 무지개는 뭐야? 정말 똑똑하기도 하지. 이 책 꽤 재밌잖아. 다음 쪽도 볼까? 나무는 노래를 하지 않는데. 아, 벌써 일어날 시간이야? 세상에, 엄청나게 늦잠을 잤잖아. 늦겠다, 늦겠어. 빨리빨리 다 비켜. 생각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그냥 집어서 가자고. 그냥 옷장에서 아무거나 꺼내서 쑤셔놓고. 이제 화장해. 머리까지 그냥 풀어야겠다. 파우더만 조금. 아, 이제 다 됐네. 액세서리만 하면 돼. 준비만 된 게 아니라 꽤 예뻐 보이는데. 잠깐, 맨발이잖아? 이렇게는 안 되는데? 서랍이 왜 이렇게 엉망인 거지? 아, 주황색 양말로 깔맞춤을 해야겠다. 그래, 잘 어울리겠어. 이제 다른 한쪽만 찾으면 돼. 이건 아니고, 이건 빨강, 파랑, 노랑, 또 파랑. 어디 있는 거지? 주황색 양말아, 어디 있는 거니? 분명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짝 없는 양말이 왜 이렇게 많은 거지? 뭐야, 남은 양말이 겨우 이거라고? 그냥 아무거나 신어야겠다. 어쩔 수 없지. 이러고 나가도 되나? 얘는 맨날 늦어서 기다리게 만든다니까. 왜 그렇게 늦은 거야? 문제가 좀 있어서. 내 양말이. 양말이 뭐가 어쨌다고? 아, 알았다. 오케이, 내가 도와줄게. 안으로 들어가자. 펠트를 길게 한 줄 잘라줘. 그리고 언제나 유용한 글루건이 필요하지. 끈 끝에 글루건을 살짝 바르고 가운데에도 발라줘야 해. 세 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그리고 노란 펠트지를 올리고 글루건을 또 발라줘야 해. 두 줄 정도면 될 거야. 이번에는 초록색. 계속해서 펠트지 색을 바꿔서 붙이고 또 붙이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당기면 짜잔! 멋지지? 이제 양말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그러면 잃어버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 와, 역시 네가 최고야. 신어봐야지. 메디슨 정말 고마워. 넌 최고의 친구야. 가자. 우와, 대단한 반전이야. 안녕하세요. 에헴. 아, 모르겠다. 어서 오세요. 마법 하실 줄 알죠? 그런데요. 저 좀 도와주세요. 파티? 유니콘 전용인데요. 알아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뿔이 달린 생명체가 되고 싶다는 거죠? 좋아요. 잠깐, 이거 가짜잖아요. 어, 알았어요. 유니코니어스 터니어스. 잠깐, 내 머리가 왜 이래? 이건 너무 심해요. 까다롭기는 착하다요. 이건 뭐예요? 진정하자. 메이크업 마법이 적당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이거예요. 우선 질감을 표현해야 돼요. 이마부터 할게요. 네, 뿔을 만드는 거예요. 마법이 일어날 거예요. 여기에 붙일 거예요. 이제 나머지 부분을 표현해요. 파란 눈이 좋겠어요. 조심, 조심. 완벽해요. 이번에는 핑크색. 눈썹 아래를 따라서 붓으로 그려요. 이제 나머지 부분을 채워요. 나머지가 매칭이 되도록 해야 돼요. 핑크 컨투어링이 환상적이에요. 이제 잘 펴바르세요. 어떻게 완성되는지 보세요. 입술도 잊지 마세요. 재미있는 파란색이 좋겠죠? 우와, 유니콘 여신이 됐어요. 작은 디테일이 어울려서 완성됐어요. 반짝이도 빠질 수 없죠? 이제 가볼게요. 우와, 메이크업 마법 효과가 정말 좋네요. 타고난 재능이죠.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요. 안녕히 계세요. 잘 가요. 아, 드디어 새 책을 읽을 수 있겠어.